이런. 너무 날씨가 어두운데? 아씨. 원래 유튜브로 방송 키려고 그랬었는데. 계획이 실패했어. 아, 채팅창 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들 왜 가다니요? 춥더라고. 반팔 입고 나갔대. 그래서 다시 호드티를 입고 왔지. 뭐. 그래도 이 정도 밝히면은 뭐 나쁘지 않네. 이제 너무 깊은 사. 벌써 힘드냐? 채팅창 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좀 알아. 움직이니까. 이제 말아요. 너무 깊은 사랑이 왜졌어. 아, 이게 집을 짓는 거였구나.
얼마만이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을 짓네. 이제 나랑 미리 건너가자. 이제 나랑 너무 깊은 사랑. 이젠 알아요, 깊은 사랑은. 굉장히 어둡기 딱 직전인 것 같은데. 썸네일 이걸로 해야 될 것. 여기 밝기가 굉장히 좋네. 썸네일 반가웠어. 방금 밝기 굉장히 조명이 좋았어. 이제 말해, 너무 깊은 사랑. 왜 슬픈 말이지만 입구를 막았습니다. 벚꽃동산. 또 반팔 입고 왔으면은 초반에 추웠겠지. 개가 멋있구만. 개관제네. 어제랑 비슷한. 저번에 마켓이랑 비슷한 건가? 괜히 반바지 입고 왔나? 상의는 겨울옷, 하의는 반바지. 다리만 물리게 생겼구만. 이거 집인 거 보고. 이제 입구를 막아는군요. 그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괜히 다른 길로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걷지 않았나? 아, 벗고 갈까? 옷이 다 올라가 버렸어. 아, 더워. 어둡군? 어두워. 아, 이제야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뭔가 날씨 되게 좋아, 날씨란다 뭐라 그랬더니 하늘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럴까? 아, 힘들다. 아이고. 아, 쉼터를 왔군요. 잠깐 들렸다 가야겠고. 야,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할 거야. 차라리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할까? 내 쪽으로 하면 보이지가 않아. 아,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이고. 이쪽이요, 지금? 그런 거? 여기라면 제가 나오겠군요. 들어와야 되는 건가? 아, 올라갈까요? 오케이. 아, 올라갑시다. 꼭대기도 한번 꼭 찍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아이고. 와, 이거 엄청 짙네. 이제 알아요. 너무 긴 사랑은 외로운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얘는 밝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아유. 와.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은 무섭긴 무섭겠다. 아, 이제 밝아집니다.
근데 개소리가 많이 나지? 부천 천문과학과. 짜잔. 인터넷이 안 좋대. 생길 기세야. 한 바퀴 시작 돌고 내려갈까요? 뭔가 나무 있는 의자 있잖아요. 보이나? 안 보이네. 뭔가 나무 있는 의자에는 벌레 같은 거 떨어질 것 같아요. 풀이 많아가지고. 이게 밤에 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 확실히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까 나왔으면 괜찮을라나. 방송 바로 하고 나서 돌리자. 돌리는 게 낫겠다. 그나마 이게 밝으니까. 어이구, 아우, 깜짝이야. 여기는 뭐야? 뒷문이 가면 좀 그렇다. 뭔가 가면 안 될 길을 가는 거 같냐 이렇게? 아닐까? 뒷길인가? 그런가 보네. 이제는 알아요. 여기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저번에 어두워서 못 간 데가 생각나네. 아무도 없으니까 어둠 심심하네. 앞이 멋있을 것 같은데? 잘 알아. 이제 나를 너무 깊은 사랑. 돌려. 길로 내려갈까? 길로 내려. 길로 내려가자, 길로 내려가자. 뭐지? 그냥 한 바퀴 돌고 있는 이 느낌. 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그냥 생 한 바퀴 돌고 있는 느낌인데. 아닌가? 기타로 가고 있는 건가? 어이구, 어이구. 아, 그게 풍경 한번 보고 싶은데. 멋있을 것 같은데. 아, 한번 가볼까? 왠지, 이 밤에 딱 보면은, 예전에 썸네일로 찍었던 그 화면을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나 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길 못 봤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길 못 봤네. 이거 어디였더라? 한 바퀴 돌았는데? 저 대각선인가? 굉장히 찝찝하다. 저기였나? 거길 한번 보고 싶은데? 저긴가 보다. 아, 여기구나. 아, 저렇게인가 보네. 아, 다시 만났네. 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지? 내려가는 길이 뭐야? 아, 거기요? 어이구, 어이구. 야경이 아름답게 비치진 않네, 생각보다. 아, 빛이 나오나? 이건가? 나온 거구나. 화산 이제 내려갑시다. 아, 이거 한 20kg 빠지겠구만. 또, 아, 또 살을 어떻게 찌워야 되나. 아, 이 반대로 돌리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는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 외력 슬픔아 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같이 어둡긴 하네요. 아, 이게 밤에는 그게 안 되니까는 화면을 못 비치네. 밤에 오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밤에는 좀 애매하군요. 확실히 밤에 나오기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나만 보이니까 갬도 잘 안 보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군요 그래도 거의 20명 넘 30명 가까이 된 고맙습니다. 아우씨, 한 번씩 입어가지고. 하산 아이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자전거를 여기까지 타고 거치를 하고 걸어 올라간다 밤에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두워가지고. 아, 진짜 살이 좀 빠지긴 빠져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옆구리 살이. 그거 있죠.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 그거 생기기 전 같아요. 아, 훌라후프 같은 느낌이랄까요? 딱 그거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약간 훌라후프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아, 나올 돈 말 듯한 기세요. 야, 뭐야, 왜 갑자기 불이 꺼져. 아, 지금 몇 시죠? 밤 10시도 안 되지 않았나?
지금 몇 시입니까, 혹시? 밤 10시도 안 되지 않았나? 이제 한 7시 됐을라나? 뭐, 왜 이렇게, 정말 새벽 같은, 저녁 새벽 같은 느낌이야. 아, 7시 30분입니까? 아, 7시 3분. 아, 진짜 저, 거의 막, 새벽 가기 전 같아요. 정말 조용한. 새벽이 가기 전 같아. 조용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볼자. 아, 바깥 바람을 맞으면 사람 사는 건 사람 사는 것 같고. 바깥 바람을 맞으면 사람 사는 것 같은. 이상한 대로 나온 거 아니지? 뭐, 낯설게. 이렇게 어두울 때는 방송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되게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네. 생각보다. 새신을 씻고. 내려보니까 바람이 살살 잘 부네. 핸드폰에 막 바람이 전달되나요, 혹시? 되겠지? 이렇게 부는데? 아, 여기 조명이구나. 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이렇게인가? 아, 이것도 안 좋네요. 어, 잡았어. 그 무슨? 아, 지금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 생각보다 길어. 어허, 이 사람이 주황 부를 땐 또 멈춰주는 게 이거.
다시 어둠이 찾아왔는데. 7시 3분이 늦지. 정말 야심한 밤저녁 새벽 같고. 아이, 너구리를 닮았다니요. 아, 그건 좀. 그거 좀 맑은 공기 마시며 나 신나게 달아내려 가보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옷가게거든? 아, 진짜. 팔리긴 하나? 저런데 옷가게를 세우면.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있지. 되게 뭔가. 의자 하나에 옷만 있으니까. 뭐 좀 들어가기 부담될 것 같아. 어느 느낌이었냐? 저기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 옷이 디귿자로 있어. 여기에 사람이 있어. 들어가기 되게 부담될 것 같아. 사람이죠? 의자에 앉아 있어. 내가 딱 들어간다. 아, 뭔가 좀 부담될 것 같아. 1대1 마케팅 아니야? 근데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간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몇 시간 됐어요? 40분? 44분인가? 아, 벌써 그렇게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 44분인 건가? 그쯤 되나 보네. 45분? 카드를 안 들고 왔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핸드폰과 이 셀카봉 하나뿐이지. 맑은 공기 마신 나 신나게 달려가보자. 아, 28분 있는 겁니까? 뭐 하십니까, 근데? 뭐 하는지 좀 궁금하다.
아, 여기는 뭐였죠? 무슨 공원이지? 갑자기 나 기억이 안 나냐? 누가 노래 부르는군. 뭐야? 뭐지? 기분 탓인가? 제가 방금 뭘 봤는지 아십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근데 밖에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말하면 안 좋을 것 같아. 누가 여기서 막걸리를 먹을 거고. 놀래키면 어떡하단요? 놀라는 거지. 아, 이제 집을 도착하고 말았군요. 저는 이만 종료하고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이만. 이만.